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게요. 친오빠, 하모니, 우리 소리. 네, 이번 주도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했는데요. 먼저 하모니부터 살펴볼게요. 이건 어느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죠? 네,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오 나의 파트너 관련 키워드입니다. 네, 지난 4일 첫 방송에서는 가수 김현우, 정승환 씨가 송 마스터로 출연을 했는데요. 일반인 도전자 중 실력자를 추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완벽한 하모니 파이널 무대로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션 두 팀이 원하는 목소리의 파트너와 무대를 함께하기 위해서 치열한 출입 게임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죠. 오 나의 파트너. 첫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로 다른 스타일의 화음 속에 감미로운 송마스터 음색 어우러지는 게 명곡이 더 명곡이 됐네요. 요즘 밖에 못 나가서 우울했는데 반가운 뮤지션들 출연해서 노래 부르니 위로도 되고 귀도 호강했네요. 네, 전반적으로 파트너와 함께 꾸민 무대가 인상적이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노래 예능 좀 그만했으면, 이것도 얼굴 가리고 음치 빼면 복면가왕 일반인 버전인데 음악 예능 이제 좀 질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오 나의 파트너. 위원님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추리하는 내내 두 송 마스터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거든요. 김현우 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연륜이 많으시지만 추리에서 살짝 이렇게 허당적인 면모를 드러내시기도 했지만 정수환 씨는 정말 패기 있게 뭐 직진 추리라고 자막으로도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대결하는 지점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오는 어떤 예능적인 재미는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이 있었던 게 파일럿 때 이런 분들을 계속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속성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정규화된 첫 번째 그 출연자들은 어디서 또 이런 분들을 또 구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보면서 마음이 좀 뿌듯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MC 규현 씨가 좀 편안하게 MC로서 좀 잘 어울리지 않았나? 과연 우승팀은 누구일까요? 김현우 팀이냐? 정승환 팀이냐? 지금 바로 조금 있다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MC 규현 씨의 진행이 재치도 있었고 부드러웠지만 약간 파이팅 넘치는 그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히나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갈 때는 약간 좀 그 엣지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기도 해봅니다. 긴장감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약간 이게 대결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길까라는 어떤 긴장감이 조금 팽팽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뭐 여기서 이긴 팀이 뭐 다음 주에 또 나온다든지 이런 연속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확실히 MBC가 이 경연 무대는 참 잘 만들어요. 둘 다 너무 멋진 무대였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승환 씨 무대 보면서 심장이 좀 쫄깃해지는 이 봄바람에 아주 그냥 살랑거리는 느낌을 좀 받았던 그런 회차였습니다. 네, 앞으로 오 나의 파트너만의 확고한 색깔을 통해서 보다 큰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친오빠, 이건 어느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실화 탐사대 관련 키워드인데요. 지난해 세상을 안타깝게 떠난 고 구하라 씨, 친오빠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고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입니다. 엄마가 만나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재산을 노리니까 더 어이가 없죠. 이날 방송에서는 그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들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청원을 하게 된 그런 가정사를 고백하면서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동생을 잃은 그날 호인 씨 앞에 한 여성이 나타났답니다. 진행하시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바로 20여 년 전 남매를 두고 떠난 친엄마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구하라다. 아이돌 스타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만큼 나를 향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매일 만들어진다. 언제가 제일 외롭냐고요? 외로울 때... 외로울 때 없는데... 웃는 사람이더라고요. 속에서는 뭐 항상 웃는데. 친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버림받은 기억이 평생 동생을 괴롭혔답니다. 그녀가 목구멍으로 삼키고 감추려 했던 것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친모가 법과 변호사를 내세워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5대5로 받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법이 이렇다. 법이 이러니까 5대5로 일단 나눠 가시자라고. 그쪽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이 법이 잘못됐구나. 저희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일을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죠. 오빠 호인 씨는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을 게시했는데요.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법을 바꿀 수 있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그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 결격 사유가 이게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터뷰 당시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청원 글에 대한 8만여 명의 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죠.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로 해당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죠. 그렇습니다. 댓글을 살펴보면요. 청원 참여했어요. 구하라법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길. 분명 천안함 세월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바뀐 게 없다는 게 씁쓸하네요. 친권을 포기했는데 상속 대상이라니. 제발 법이 인간의 상식을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현행법에 대한 분노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부모의 자격을 묻다라는 이번 부제처럼 사실 진짜 부모란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한 화였고요. 부모로서의 책임은 전혀 다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재산 문제로 상속 다툼이 생겼다는 거에서 보면서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며칠 뒤에 이제 그 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10만 명이 그냥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화탐사대는 국민들이 움직여서 법을 지금 재정으로 이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엄청난 영향력인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실화탐사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전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군가 이름을 딴 법들이 국회 발의가 되면 다들 해결됐는지 아시지만 뭐 수년이 지나도록 이게 법제정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법제사법위원회 이것이 정식으로 회부되기까지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몇몇 명이 되어야지 이게 통과가 된다. 어떻게 보면 목표를 확실히 이 시청자들한테 좀 알려줬던 게 오히려 좀 잘하지 않았나. 이번에 진짜 실화탐사대가 큰일 해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방송을 보기 전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구하라 씨가 생전에도 악성 루머에 많이 시달렸고 또 이날의 방송도 자칫하면 이 고인의 어떤 불행한 가족사에 대한 가십처럼 비춰지진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구하라법을 만들기 위한 그 유가족들의 어떤 진심과 노력을 더 초점을 맞춰서 조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공감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 법제정을 이제 청원하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거기에 정말 공감을 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고인을 추모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 연예인들을 대할 때도 좀 신중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김선영 위원님처럼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다룰 것인가, 친오빠를 통해서 고인의 가족사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그 유가족과 팬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까 자극적인 문구나 재연 같은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이 결국 한 가족의 문제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법체계의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그 불합리함을 좀 우리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회에 그 유교적인 사상과 생활 방식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정말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해 왔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습니다. 사회적 이슈를 조명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실화 탐사대, 앞으로도 깊이 있는 시선을 꾸준히 이어나가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우리 소리,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우리 소리는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국악 무대를 선보이는 우리 가락, 우리 문화 관련 단어입니다. 지난 4일 방송에서는 특색 있는 우리 소리를 전하는 풍류 달빛 공연을 소개했는데요. 아파는 여시 아파는 년 파는 여시 아파는 년 반주복초로 속살려 가운데 잘쑥 잘망려 아팡 퍼졌다고 나팔려 아팡 퍼졌다고 나팔려 오만만 울었지 찹쌀 여시 가져갈 테면 가져가 가져갈 테면 가져가 가져갈 테면 가져가 끼와 흥이 정말 장난이 아니신데 도대체 이 흥이 어디서 나올까? 바로 아버님 조호환 선생님의 DNA가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선생님?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지금 엄마 닮아갖고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두 분이 너무 똑 닮으셨어요. 예. 근데 얼굴은 닮은 것 같아요. 예. 좀 궁금한 곡이 있어요. 오빠야 라는 곡도 너무 궁금한데 저희 그 춘향가 중에 사랑가랑 그리고 오빠야라는 곡을 한번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버니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 안 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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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고 너네 사랑 타령 명인의 전통 가무악 무대부터 젊은 국악인들의 퓨전 음악까지 국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했습니다. 전주 MBC 그리고 광주 MBC에서 제작되고 있는 우리 가락 우리 문화는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국악 무대를 소개하면서 그 매력을 알리고 있죠. 이날 방송된 풍류 달빛 공연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전통 무대와 또 퓨전 국악을 같이 볼 수 있어서 보자마자 이렇게 흥미가 이렇게 솟아요. 네. 봤을 때 뭐지? 왜 전통악기랑 서양악기 같이 있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시청 흡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나은 씨가 또 MC를 보고 계시는데 새벽 5시에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그 새벽에 너무 이제 요란스러운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편안하게 잠이 살 깨서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해주셔서 전 너무 잘 어울리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소리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재밌게 봤는데 뱀타령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랩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먹어서만 좋으냐? 간장에 3년, 된장에 3년, 소금에 3년, 삼삼은 9, 9년을 가렸다가 만든 약으로서 이거를 바르는 뒤 어디다 바르냐? 풍진, 발진, 사타구니, 습진, 긁히고 지키고 나스로 빈대, 부습, 난데 발라봐. 어머! 정말 저는 힙하다. 어떤 스웩을 느꼈어요. 정말 좋았고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삶은 팍팍했지만 좀 이렇게 여유로운 그런 인간미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냥 장구 하나만 달랑 가지고 하지만 굉장히 꽉 찬 무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소리꾼들의 어떤 위대함이 아닌가 이런 자부심도 느껴져서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검색을 해서 몇 시에 하는지, 언제 하는지를 포털에 검색하는데 정보가 안 나와요. 네, 한 달에 한 번 한다는 정보 외에는
정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능동적으로 찾아서 보고 싶은 분들도 사실 보기 힘드니까 이런 부분은 MBC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락 우리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 소리의 먹과 흥을 전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MBC 이슈를 살펴보는 시청자 픽. 다음 주에도 새로운 이슈들로 만나뵙겠습니다.